강민 선수와 첫번째 강민 선수가 공수전 4연전 2공수전 포함 6연승 이 기록은 일단 끊어졌습니다. 끊었다는 거 굉장히 새로운 출발이었습니다. 것이거든요. 강민 선수 1점 뒤쪽에 강민 선수와 첫 번째 세트를 완벽하게 자신의 패스 만드는 강민 선수. 자 이제 두 번째 세트 어떤 선수가 골이 나는지 시청자 여러분 가져 도움팀이 이렇게 줍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예, 블루스톤과 약간 위치가 좀 바뀌었습니다. 먼저 위쪽 한쪽에는 이번에는 강민 선수가 7시쪽 아래쪽에는 서지훈 선수가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강민 선수가 여러 가지로 첫 번째 경기에서 어쨌든 전략적인 플레이로 승리를 거두면 노키2에서 연속해서 승리를 거두고 하이선에서 최선을 다한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조지역에서 경기를 끝내는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왔을 텐데 첫 번째 경기부터 서지훈 선수의 완벽한 그냥 소비에 아무것도 못해보고 자신의 의도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벽하게 또 파악당하고 서지훈 선수에게 패배를 했습니다. 네. 뭐 두 선수가 전성기가 아닌 건 아닙니다만 왕년에 정말 날 처슬이 벌컥 때 그런 경기력 때 모습 네. 다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서지훈 선수 그쪽에 서클레 리포 네. 지금 나가고 있고요. 황민 선수는 관련 짚고 리포를 맞겠다는 생각 일단 서지훈 선수가 첫 번째 경기에서 강민 선수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상대로 완승을 거뒀다는 데서 서지훈 선수는 많은 것을 얻어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강민 선수는 분명히 스토리를 그려왔을 거예요.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예요. 네. 강민 선수 오늘 그려본 들어왔네요. 시나리오. 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첫 번째 경기에서 좀 삐끗했다는 게 어긋났다는 게 강민 선수의 심리적인 좀 부담감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 아닐까 싶고 뒷마당으로 풀어보러 가네요. 지금 게이트웨이가 아직 없는 상황이거든요. 확실히 좀 그런 게 있어요. 요즘 강민 선수가 프로리그라든가 개인리그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 실력 자체가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프로리그 개인전에서 네. 보여주는 성적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강민 선수의 경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평가를 일반적으로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서라도 네, 준비했던 경기 그러니까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를 만약에 깔끔하게 이겨줬다면 그럼에도 자신감을 가지면서 나머지 경기를 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첫 번째 경기를 완벽하게 전략을 실패하면서 패배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서지훈 선수에게 다시 한번 무릎표를 던져주고 있는 강민 선수 노게이트 더블 네, 스톤가 입구에 서있기 때문에 지금 노게이트 더블인지 모르는 상태죠. 네. 굉장히 빠른 패스를 밟고 있는지 아니면 정석적인 옥저버, 드라곤 옥저버 테크트리로 가고 있는지 지금 감이 안 오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테라는 그냥 정석적으로 하는 수밖에는 없어요. 네. 네. 이때 이제 강민 선수는 보다 과감한 경기 운영이 가능하죠. 먼저 초지네요. 네. 포지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 로키라는 것에서 테란들이 진짜 많이 어려워해.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플레이를 선택하거나 하거든요. 그렇죠. 뭐 스캔러시라거나 시즈러시 뭐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안정적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강민 선수의 생각이 네. 네, 엿보이는 플레이라고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럴 것이 프로구가 금지 안에서 계속 활동하는 동안에는 패스를 안 지었거든요. 예. 프로구가 뒷마당에 내려간 이후에 머리로 네, 그 다시 머리를 붙이면서 네, 패스를 올렸기 때문에 그 존재를 그렇죠. 네, 일단 이렇게 건물을 건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팩토리 완성됐고요. 아, 아직 완성 안 돼 있군요. 이제 완성 일보 직전. 네. 하나만 지금 캐고 있고요. 네. 오! 호 와! 와! 오! 아, 머리! 오! 이래! 머리가 아주 좋지, 예! 아, 도시락 캐논 맞죠? 팩트 맞죠? 뒷마당이구나! 라는 확신! 서지훈 순간적인 감각이 지금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부산 병력 많이 안 뽑고 그러니까 병력들 부산 병력은 거의 배제한 상태에서 테크의 자원을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랬죠. 이런데 이제는 걸려버렸으니까 서지훈 선수에게 타이밍을 잡힐까봐 기상 명령에도 충실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지금도 커맨드 센터를 가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 야, 진짜 대단하네요. 저게 사실 서지훈 선수도 가면서도 이 공격을 통해서 정찰을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것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에이, 안 될 거야 라고 안 간 게 아니라 한번 가볼까? 이런 없으면 경찰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한데? 라는 생각에 직접적으로 가서 경찰 성공해서 지금 얻어간 게 몇 가지입니까? 네. 아, 네. 상대 자원 상황, 그리고 테크 상황 모두 다 지금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거예요. 네. 자, 결국 그렇게 해서 입구 쪽에 있는 캐논 하나는 낭비가 됐죠. 네. 네, 포즈랑 캐논은 지금 타이밍에 필요한 건물이 아닌데 그렇습니다. 네, 짓게 됐기 때문에 짓고 그 다음에 벌렸기 때문에 낭비가 됐습니다. 여기 로보틱스 네, 사거리 돌리지 네. 않고 바로 먼저 로보틱스 가거든요. 일단 강민 선수는 리버로 앞뒷마당 흔들고 앞마당 가져가면서 경기 흐름을 함께 보실 것으로 이끌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리버 외에는 사실 지금 당장 퍼진 선수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유닛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 지금에 와서 그래요, 예. 네, 지금에 와서 드라군 드라군은 딱 뭐가 잘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보지 못했지 앞마당만 봤고요. 예.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볼 수 없었고 아 답답한데요 강민 선수 입장에서는 또 드라곤이 나와서 바로 맞겠네요. 네. 자 일단은 로버틱스 완성 그리고 밖에 나가는 11시 근처에는 그러면 아직까지 아무 이상은 이렇게 포괄하고 있나요? 네. 나가십니다. 서포트베이 바로 올라가야죠. 리버틀 생각이면 네. 서포트베이 바로 안 올라가는데요. 위에 예. 네. 예. 예. 올라가요. 그럼 무섭습니다. 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민 선수 전체적으로 이 서준 선수에게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그러니까 자신이 허락하지 않은 타이밍에 공사를 당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노출됐고 엔지니어링 베이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 딱 입구 쪽만 봐도 포지에 캐논이 건설이 되어 있다 이러면은 예, 분명히 지상병력 많이 뽑 평소보다 좀 적게 뽑으면서 테크에 돈을 쓸 것 같으니까 예, 서준 선수도 수비를 강화하죠. 본진 수비 예전에는 정말 운동 없던 컨트롤이었습니다. 자살행위. 예. 그랬죠? 예. 뭐 하는 거니까. 예. 네. 바로 맞다. 100개 행사를 했을 것 같은데, 예전 같은 자, 예. 프로브즈 얘기하면서 다시 앞마당도 예. 강민 선수가 가져가려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언제 일게요? 아직도. 네. 자, 여기저기 투어레스로 화면에 떨어질 것 같지 않은 데뷔를 세우고 있는. 그렇죠. 허지훈 선수. 데뷔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쪽 라인은 터렛을 조금 아끼지 않는 게 좋습니다. 네, 뒷마당은 좀 귀찮기 때문에 네. 네, 병력 그렇죠. 두 개 이상. 두 개. 지금 강민 선수 앞마당. 그러니까 두 선수가 지금 종종은 다른데 체제는 똑같아요. 원게이트 원택. 네, 앞뒷마당 먹고 가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승부가 갈릴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강민 선수가 리버로 이득을 보질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러면 패스볼이 올라가는 타이밍을 막을 수가 없고 네 만약 터졌고요. 그리고 터트리 머리로 날아간 것은 벌처럼 봤습니다. 네, 리버가 지금 진짜 별거 못하면 깝깝하거든요. 예. 앞뒷마당 뭐 똑같이 뭐 확보하려고 하는 양 선수의 네, 체제가 비슷하긴 합니다만 타이밍상으로 분명히 차이가 진짜 작고요. 야. 지금 서지훈 선수가 확장이 굉장히 빠른 자원에서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 자원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리버가 하려고 했는데 리버도 지금 예. 자 이번 경기도 페이스가 괜찮은데요. 예, 강민 선수 미긴데요. 깜깜하겠네요 강민 선수. 자 여기저기 타이밍을 지어놓고 있는 강민 선수. 이제 부랴부랴 처음 테크를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올리고 있고 네, 게이트웨이 확보를 기상 물량이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왜냐면은 리버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직감했기 때문에 네, 빨리빨리 지금은 기상 경력 확보하면서 테란의 견제에 대비를 또 해야 됩니다. 테란의 네, 견제에 최대한 순정으로 맞대응하면서 리버 지금 틈이 없거든요. 리버 지금 무리하게 쓰지 말고 스타게트 떡 지워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네. 파일럿. 자, 들어가면 죽습니다. 네. 자, 스타게트. 스타게트. 아이언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지상물량으로 이제 출발해. 이제 게이트웨이를. 이제 지상물량 확보해가지고 차라리 메카닉 체제와 어떻게 맞대응을 하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더 많은 숫자의 팩토리보다 많은 숫자의 데이터베이를 가지고 출제를 해야 이길까 말까인데 자원도 동일한 네. 상황인데 체크까지 네, 빠르지 않으면 이길래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네, 강민 선수도 용단을 내린 것 같아요. 압박감이 중요하겠죠? 강민 선수, 서지훈 선수의 힘에 아주 폭발을 네. 건드리고 있습니다. 서지훈 선수 지금 자원이 견제? 전혀 단 한 번 네. 당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뭐 정말 자원 쉽쟁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라 더 팩토리까지만 늘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쏟아져 나오는 물량은 그러니까 화력은 강민 선수를 압도할 수가 있어요. 네, 강민 선수의 캐리어 생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냥 뭐 캐리어가 잘 되는 거는 허즈 선수가 그 병력을 맞상대할 수 있는 유닛 구성,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미 같은 후가 아닐까 싶거든요. 아무리 들고 진작에 올라갔을 때도 되는 상황이고. 그 상민 선수의 아까 본진을 슬쩍 보니까 멀티에 본진과 멀티 넥서스에 있는 프로그 세기지 막 이렇게 걸려있는 모습을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상한 것 같아요. 확실히 손갈 때가 많고 이렇다라는 얘기인데 이걸 허준 선수가 간단 말이죠. 로키트에서는 항상 흔하게 나오는 전략이고 이거를 테란이 제일 까다로워 하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기 마련인데 이제 뭐 허준 선수도 탱크 어느 정도 보이고 6세 선수 올라갔을 때는 한 번 타이밍 잡고 이런 있는 문제를 해야 될까 아니면 한 발 더 나가서 이 브라운이 있는 위치까지 진행한 다음에 멀티하게 넘어오는 게 그러면 골이야. 6패를 가진 상태고요. 네. 여러분들이 언제나 나올까 보신 조사 지금 마을 보시죠. 네. 우와 머리가 팍팍에 돌아가네요. 여기는 제가 있어요. 건물이니까 프로토스의 사기자 몰래 지어질 수 있는 위치가 지금 미니메스탕 앞에 생긴 지역이거든요. 군진지역의 아랫라인에는 게이트웨이 있는 거 파악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허지현 선수는 슬금슬금 올라가면서 아웃 지역을 잘 잡고 확장 그리고 또 이제 터렛을 조금 더 추가한 다음 골리앗으로 캐리어를 따라다니고 그리고 상대방의 추가 벌칙을 만드는 거죠.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벌써 잡히고 이러면 또 출발 시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럼 관리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올라가줘야 돼요. 지금 허준 선수가 허준 선수가 지금은 그 아까 드라군이 허준 선수는 벌처를 써서 추가 확장 견제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쪽 언덕 있죠? 예. 빨리 올라가서 코멘트 센터 짓고 1리어 타이밍 때까지 골리앗 어느 정도 모아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25원 쓰네요. 예. 자 강민 선수 추가 확장 위로 일단 서준 선수 반사하고 있고요. 캐리어가 나오긴 했는데 아직까지 힘을 쓰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 허준 선수는 지금 타이밍이면 이제 업그레이드도 정식 완료가 되겠다. 지금 나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세요. 나가면서 경력을 하고 상대방의 경력을 잡아먹을 수 있으면 잡아먹고 그렇게 하면 아웃이 벌 수 있어요. 물론 나옵니다. 타이밍 나왔어요. 장민선수 무조건 시간이 벌써지 막아내서지 양으로 봐서는 그 정면 싸움하면 무조건 테란이 이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절대 못 이겨요. 정면 싸움하면 못 이겨요. 그래서 이제 캐리어가 있는 그 캐리어 있는 품까지 끌어들인 다음에 양쪽에서 지상 문양으로 밀어붙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시드부터 공포스럽게 들립니다. 예, 이쪽이. 아, 근데 저 병력을 과감하게 올라가서 잡아먹을 만한 병력인 것 같은데요. 벌처가 무지하게 많아. 이 정도의 벌처면은 벌처를 일단 막들이 되면서 뒤에서 모드도 아닌 그냥 아크라이트로 퉁퉁 때려도 병력을 한번 빼야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예, 캐리어 독이 골리앗이 지금 찍혀서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 붙어야지만 이것으로 밀면서 멀티할 수 있어요. 밀면서. 안 그러면은 프로토스 안마나까지 갔다가 이 많은 병력이 또 다시 회군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 딜런 있고 드라곤 그리고 캐리어까지 일단 강민선수 나온 상태입니다. 지상 문양으로는 뭐 이거는 압도적인 싸움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하이콘트로 놓고 그냥 드라곤 딜런이에요. 자, 시즈본 드라곤 딜런
여기 지금 멀티리키로 잠깐 내려오죠? 네. 보여요, 저기 그 세려가. 예. 아, 예. 이쪽으로 경력을 살폈던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버벅거리다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예. 이제 근처에 바로 서중선대 발차입니다. 여기 탱크 보이냐? 저 정도 경력이 나가면. 오, 마이 갓!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강의 선수는 의도한 것과 다르게 여기서 비행을 횡사하고 캐리 하나를 놔두고 갔던 것이 HP가 좀 가장 낮은 에이스 캐리어가 아니었나 싶은데 좀 놔두고 간 것이 또 행사를 했고 자 무너지기 시작하면 방아선 무너지기 시작하는 강민 선수 빨리 탱크 와서 그냥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게 시간상 굉장히 요구되는 상황인데요. 네, 강민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까지 점령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시간을 번 만큼의 어떤 시간을 번 것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다섯을 지켜야 됩니다. 다섯을 아직은 빨간색이 굳건히 남아있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섯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조금 빠졌네요. 네, 네. 자, 예. 이쪽 저쪽 라인에 그 서진우 선수가 신경을 좀 못 썼거든요. 상대 앞마당 지역에서 전투 그리고 아홉 지역 멀티, 다섯이 앞쪽 멀티, 그쪽 때문에 그쪽 관리하느라 신경을 못 썼는데 신경을 써줬으면은 저쪽 이미 깨졌습니다. 네. 그런 부분 조금 아쉽지만 지금까지 경기 운영 선수로 승자을 제가 거의 없어요. 자원 손해가 없었어요. 자원 이렇게 펑펑 잘 돌아가고 있고 프로토스 타워 병력을 많이 잡아먹었기 때문에 자신이 병력을 충분하게 추가할 만한 시간도 서지훈 선수에게는 있습니다. 게다가 서지훈 선수 업그레이드 꾸준하게 돌아가거든요. 2위협에 지금 좀 있으면 2위협 될 것 같아요. 예. 프로토스는 지상군하고 캐리어 숫자가 약간 더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보다 3분의 가량은 더 있어야 이 병력들을 막을 수 있어요. 자, 강민 선수입니다. 자, 닥스테플러의 활약이 관건인데요. 자 캐리어로 이제 위로 뒤로 빠지면서 닥스테플러가 다크를 자원 쓰는 거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있는 대로 빡빡하게 지금 쓰고 있는 와중에도 테란의 전진을 막기가 이렇게나 힘듭니다. 200 꽉 찼게 니네랑 미네랄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미네랄이 남는 건 의미가 또 없죠. 그렇죠. 아니, 한 번도 결제 안 됐거든요. 미네랄 남는 것 중이야 그냥 아무렇게나 파멸돼서 지워버린 것만 너무 많습니다. 강민 선수가 지금 상대하기가 이 병력들이 계속 덜이져서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그 덜이가 더 커지거든요. 그렇죠. 그 힘이 업그레이드까지 된다면 그거를 밀어붙였을 때 강민이 막을 수가 있는 양입니다. 업그레이드가 뒤쳐져서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한번 보면 뭐 테크 트리 상에서는 프로토스는 거의 최종 테크까지 갔기 때문에 캐리어라는 테크 상성에서는 좀 앞섭니다만은 그냥 지상 물량의 힘, 그냥 힘만에서 힘면에서는 서준 선수가 지금 압도하는 부분이죠. 자, 나이 한번 멈칫거린 것 때문에 시간이 끊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준 선수 11시 확장 기준이 그리고 11시 오른쪽에 있는 그 10시 확장 기준까지 미네랄 남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됩니다. 커맨드에서 지어놓고 게스만 먹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 끊어놓은 거죠. 그렇죠. 체력은 쌓였습니다. 그런데 5시는 못 믿는 게 이 로키라는 맵의 특성상 전투를 작용할 수 있다고 봐요. 강민 선수가 계속 쌓고 차곡차곡 쌓아서 업그레이드까지 잘 갖춰진 캐리어 한 번에 이상을 만든다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서 뒤집어지는 게 로키라는 맵입니다. 아슬아슬하게 못 민 게 데미지가 굉장히 컸어요. 이제는 한 번 인터셉트 뜰 때마다 위력이 달라요. 게다가 이제는 그 강민 선수가 캐리어뿐만 아니라 드라군까지 그러니까 지상 물량을 확충할 수 있을 만큼의 타이밍을 벌었습니다. 11시 뭐죠? 자, 11시가 멀티를 못 먹게 진을 쳐놓는데요. 여기서 지금 서지훈 선수가 아까 미나란이 그 정도로 남았으면은 커맨드에서 건설하고 터넷으로 이렇게 한 대들 발라놓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이제만 했다면은 공격 됐고 이제 자 이때는 손준 선수보다 강민 선수에게 공격 기회가 한번 주어질 것 같은데요.
예, 이것도 재밌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캐리어 숫자 이 정도로 충분하다면은 드라곤 소드 하이템플러 이거 데리고 다니면서 골리앗 위주로만 잡아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때문에 확실히 경기가 강민 선수에게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자신이 먹어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고지훈 선수가 페이스를 잃었는데요. 여기 지금 지난 분량까지 보면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골리앗 다수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는 캐리어 숫자가 참 좀 그 난감해요. 캐리어가 부담이 되겠지만 부담도 할 수 있고 안에서 합쳐지면은 무서운 거 없거든요. 여기 와 있는 병력 끝에 드라군과 하이템플러 다섯이나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덮칠 수 있어요. 나가. 예. 차로 빠져나가는 프로브. 만약에 양 선수가 맞상대를 한다면은 서지훈 선수가 강민 선수를 제압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맞상대를 안 해주죠. 캐리어에 지금 게릴라 컨트롤 이게 지금까지 굉장히 좋거든요. 캐리어 딱 생산되자마자 강민 선수 정신 차렸어요. 하이템 플러가 게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 맞상대를 하더라도 손해도 많이 볼 겁니다. 골리앗과 탱크는 죽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야, 골리앗 골리앗까지 여기 커맨드 금방 깨고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공이업 됐습니다. 공이업. 그런데 이 저 남아있는 골리앗 병력들이 어디 한 군데를 역습 가서 반드시 깨버릴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지금 다섯 지역을 묶는 게 서진 선수 정말 통안의 패배가 만들어진다면 와, 그 원인이 아닌가. 그것도 안 됐어. 하이패드 하나 때문에 1킬. 자, 여기 이제 멋있다고 돌아왔다, 강민 선수. 네, 강민 선수는 꽤 위기였는데, 침착하게 버티고 버티고 또 버티면서 결국 캐리어 다수를 지금 역전을 해내는 분위기예요. 이제 개인한 건 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출발 자체가 뭔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초반에 원하지 않은 타이밍에 정찰을 당했기 때문에 허준 선수가 맞춰가기가 되게 쉬운 숙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퍼즐이었는데, 네, 그것을 맞상대로 강민 선수가 5시라는 5시 확정 기지를 빨리 가져가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캐리어를 좀 지쳐서 모았던 것이 연세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200에 이제 150개는 줄었고 이제는 여전히 많네요. 패스는 540. 네. 자, 이제 그 강민 선수가 194에 바뀌었습니다. 커맨드 센터만 깨고 또 빠질 수 있고 게다가 강민 선수 11시가 돌아가네요. 5시만 있는 게 아니라 11시도 돌아가는 그러니까 다원줄의 어떤 그 알짜배기만 다 지금 강민 선수가 가져갔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공단지역 선정 선수 공단지역을 노리고 있는 강민 선수입니다. 백설들이 모여있는데 백설이 다시 읽고 여기를 막으러 오자니 그렇고 내주자니 낫겠고. 너무 멀리 돌아오는 그런 길이라 가지고 아 이걸 또 막으로 절대 안 되죠. 지금 있는 상황에서 캐리어는 빠져도 그만이고 빠지면은 그동안 이제 프로토스는 지상 경력이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프로토스 먹고 있어요 지금 당신은. 반대 서준 선수 릴레이션 때문에 공사업 됐네. 이제 이쪽에 전화 아쉽네요. 서준 선수 만약에 이 로켓2를 자신의 승리로 장식했다 이러면 파이썬에서 진짜 파이썬에서 강민 선수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완벽한 복수 그리고 프로토스의 MSL 사연 등을 보지한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됐을 텐데 여하튼 아쉬운 경기 지금 해내고 있습니다. 1대1 3이라고 언니가 3대1 그게 오늘 될 수 있었고 3대 전적이 4이든 4이든 간에 5시간 난공불락이 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지금은 서준 선수가 결국 경기를 어렵게 풀어나가게 됐고 11시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캐리어를 버티고도 되고 지상군으로 그냥 확실하게 마무리 지어도 되고 자 이제 커맨드도 깨진 게 많고 베스 같은 건 없고 컨택이 아까 옮겨서 잘하셨나 보겠네요. 아까 그 상대 앞마당으로 거세게 압박 들어갔을 때 다섯 지역에 탱크 4대가 다 있었거든요. 탱크가 뒤로 돌아왔어요. 옮겨가지고 그래서 그게 이 역전에 이 경기가 역전된 시작이었다고 봅니다. 아버지 때리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자 뭐 공 때문에 모여만 있어. 근데 드라마도 있고
업그레이드 잘 됐고 크로스 스트레칭 한 정도 없는데다가 캐리어로 무리하게 넘어가는 그런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병렬의 비율이 안 나면서 바로 그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사실 진짜로 봐야 되는 그런 이득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정말 아쉬운 거예요. 자, 이 아쉬움이 일단은 좋은 팀이 높이고 서지훈 선수가 원치 않았던 전장에서 이기는가 싶었는데 강민 선수가 그걸 또 꺼내면서 1대를 만들어냈거든요. 분명히 서지훈 선수는 이번 경기에 대해서 약간의 후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결국 1경기 가져갔고 2경기 내줬지만 스포는 1대1 마음을 다스리는 게 지금은 요구되는 상황이고 강민 선수 두 번째 경기 위험했어요. 진짜하고 찍. 그렇죠. 되게 힘들었는데 어느 순간 캐리어가 일상 보여내면서 강민 선수 특유의 뛰어난 전술에 발휘가 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잠시 시간을 좀 주도록 하죠. 잠시 30세트 이어집니다.